오잇펀. 너 지금 안 봤지? 오잇펀. 오잇펀. 블랙. 없죠? 왜 아무도 안 걸어? 어? 아, 왜 아무도 안 거냐고. 걸어봐. 아무도 안 걸잖아. 아무도. 기웃 기웃 내려쳐. 노래하는 유선. 얼굴 까면 사회적 자살인데 누가 할 수 있겠어? 사회적 자살 같은데. 노래하는 유선 너도 블랙. 커넥트 말라서 식은땀 나죠? 키우 키우. 마.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애기 좀 보세요. 정말 귀엽지요? 우리 애기 좀 보세요. 정말 귀엽지요? 제가 야, 자긴, 아니 방송 소리 좀 꺼봐. 방송 소리 좀 꺼봐. 아니 이게 나 핸드폰 소리밖에 없는데? 아 그래? 어. 어때요 형님? 걔 정말 귀엽지요? 주웠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키워서 내지 뭘 주워요. 아, 그러니까 그 주워온 거 아니 그 저기 양주하고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아니에요. 내가 지금 3년째 키우고 있지. 아 그래. 정말 어. 귀엽지요? 어 이름이 뭐야? 은야. 은야? 은야. 은야? 어 맞아 맞아. 어, 은야. 아이고 애가 귀엽죠? 애가 정말 귀엽지요? 아니 이거 정말 싫어하네 지금. 야 해봐. 안녕 야옹 해봐. 야옹 해봐! 말해 이 털바퀴 새끼야 말해. 야 이씨 야 털바퀴야 미친. 말해. 어 씨발 방송감 뒤지게 없네. 방송감 뒤지게 없네. 아 그러니까 나와 유튜브 가기라고. 아 세 살이야? 네, 세 달이 말해봐. 야, 지금 세 달이야, 세 달. 야, 너 아침이야? 형님, 어? 아침 분위기 내려고. 나한테 지금 아침이니까. 아. 나한테 지금이 시작이니까. 어디 살아? 어디 살아 너? 형 부천 갑니다, 형님. 부천? 예. 부천, 아 약간 상이 부천 상이다 보니까. 아니, 그 뭔 족 같은 소리야. 아니, 너 상이 부천 상이야. 형님도 딱 창문에서 딱 너 지금 딱 보니까 너 너 있잖아 너 딱 보니까 너 여기 이쪽에 너 이쪽에 그 똥문신 있을 것 같아. 이래진이 아~ 같은 거. 어 보여드려? 어 보여줘. 아 예, 안 보여드릴게요. 아 예 형님 너 처음에는 말은 좀 쉽게 그러지 맙시다. 너 너 중고차 팔아? 씨발.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너 너 핸드폰 사업하지? 아니 나 교회 유튜브 작업해요 형님. 아 유튜브 편집자야? 예 저 교회 유튜브 작업해요 기독교. 아 그 교회에서 돈을 줘?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아 엄목이었어? 아, 아니 엄마 목사님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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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야. 엄목이. 아니 엄목이 그 엄마가 어감이 세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목사님이었다는 어, 말을 줄여서 요즘 엄목이라 그래. 우리 애가 눈이 뒤집어졌잖아. 아 어머니 목사님이야. 아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머니 목사. 그럼 집이 그냥 이까 좀 그 기독교 집안이겠네. 아이 맞죠 맞죠 맞죠. 어우 그래. 야 그럼 또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좀 저기 독실한 크리스천이네. 저는 애초에 생긴 게 크리스천인데요. 아 그래? 크리스찬이 아니라 약간 부천상이야 진짜. 진짜 부천상. 족같은 소리. 형이 말하는 건 다 족같은 소리. 야 그럼 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하느님 어디 계셔?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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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형님. 어?
그만 끊어야 쓰고는데 이거는 이게 어머니가 목사님이라서 조금 나도 말하기가 쫙 그래. 아,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예, 그런 느낌이죠. 몇 살이야? 몇 살? 아, 저요? 제가 이제 28이요. 아, 28이야? 예, 형님. 여자친구 있냐? 몇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아, 지금 솔로야? 제가 3년간 동거를 하다가 바로 헤어졌습니다. 아, 3년 동안 동거했어? 똥똥거였죠, 똥똥거. 아. 네. 똥거였죠, 똥거. 근데, 어떻게 동거를 하지? 그 결혼 전제로 만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 나는 결혼, 나는 항상 결혼 목적으로 연애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 왜,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어? 우리 집이 너무 쿨해가지고, 각자 너네 알아서 잘 살아라, 이 느낌인데, 이제 걔는 살짝 너무 막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격 차로 헤어진 거다 이 말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거네. 결혼을 너는 하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네. 맞죠, 맞죠, 맞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부닥치다 보니까. 맞지요, 형님.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너가 결혼하고 싶었으면 밀어붙였으면 되는 거였는데 너무 오래 만나고 너무 서로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저기가 된 거지. 결혼? 약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 오래 만나면 그런 게 좀 있거든. 확실히 형님이 이 팬카페에서 몇상 연애 박사질 하다 보니까 땀이 좀 있네요, 형님. 그래. 동거도 너무 오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 아, 예, 형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 그래. 아유, 그래. 나중엔 좀 잘 맞는 여자 좀 만났으면 좋겠네. 너나 나나 솔로인데 말이야. 아, 형님. 응? 나중에 진흙말로다가 이제 만났을 때 담배 한 대 하시죠. 그래, 그래. 알겠다. 정말 뿐입니다. 10년 차고. 그래. 부천에 한번 갈 일 있으면 갈게. 어차피 와도 어차피 저랑 뭐 만날 일 없으니까, 예, 잘 놀다 가십시오. 그래. 알겠어. 빠잉. 아. 확실히 부천상이네. 다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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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까우 잡았죠? 보도 또 똥까우 잡죠? 또 대도 않는 수염 길렀죠? 또 아이고, 대도 않는 또 눈화장 했죠? 뭐 수염을 길렀다고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수염입니다 이거. BJ세요? 아, 뭐, 좀 BJ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투가 약간 네, 랄로 플러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아니, 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약간 좀. 근데 형님, 뭐, 이거를 뭐 주제로 한, 뭐, 삼을 필요는 없고, 뭐, 사실 뭐, 저는 형님을 워낙 또 좋아하는 팬이다 보니까, 뭐, 그, 뭐, 편안하게 뭐, 좀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형님, 저 지금, 한 3달 됐나요? 한 3달 정도 됐을 겁니다, 형님. 무슨 방송 하세요? 그니까 뭐 처음에는 아 나 저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술 먹고 좀 하다가 요새는 뭐 스타크래프트를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스타 하는데 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있는 게 형님은 뭐 어떻게 뭐 스타 안 하십니까 근데? 아 형님 왜 스타 안 하세요? 뭐 하네요 아 되게 뭐 꺼져 꺼져라 BJ자 붙은 새끼들 중에서는 남자 새끼들은 아예 안 받아야겠어. 보도. 야, 어떻게 일반인보다 BJ 새끼들이 더 재미없냐? 다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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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시청자분 안 계신가요? 아, 반갑다. 이미지 개선 좀 하면 안 되나요? 아 뭐라고? 이미지 개선이요. 이미지 개선? 네. 내가? 네. 뭐 어떤 부분에서? 나 형 본 다음 너무 부끄러워서. 너 근데 약간 좀 그 스펀지밥 깐깐징어 닮았네. 와. 나 뭐 이남인가 조개소년. 네.
너 게이야? 형은 동게이에요? 와, 눈이 약간 송강호 아저씨 같다. 응, 제가 형한테 얼핏 받으셨습니까? 어, 나 눈이 너무 무서워. 눈을 왜 그렇게 떠? 하나 무서워. 나 이 새끼 무서워. 곤지암 귀신 닮았네. 다음. 야, 한번 했던 애들은 이제 그만해. 한번 했던 애들 그만해. 벤제마 한번 보자. 벤제마. 자, 벤제마 자꾸 걸었다가 끊었다가 하는데 벤제마 블랙한다. 빨리 끊어라. 호기심이라도 눌러보면 이거 블랙한다. 반미연아? 어? 인마가 걸었다고? 어? 누구야? 야, 너 이렇게 순하게 생기는 새끼가 나한테 그동안 욕짓거리하고 나한테 이 씨발 진짜 이 새끼. 아, 이런 새끼가 씨발 나한테 욕 그동안 얼마나. 익숙하시죠? 어? 닉네임 익숙하시죠? 그래, 반미연아 말지. 야, 무슨 일 하냐? 아, 작년까지 군인했다가 지금 백수고요. 너 약간 풍월량 아저씨 닮았다. 정영돈 아저씨 플러스 풍월량 아저씨 플러스 아기돼지 베이브 닮았네. 내가 나름 100kg 넘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너가 나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가 나보단 아니지. 너가 나보단 아니야. 왜냐면 뭔가 좀 그냥 너무 동글동글해서 그냥 귀엽게 생겼지 남자로서 수컷으로서 매력이 느껴지진 않아. 제가 코는 좀 형코 닮았거든요? 코는 약간 나 쪽이네. 나처럼 약간 육종마늘이네. 아니 근데 뭐 컴퓨터도 모니터도 여러가지 쓰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일 하는 거야? 아니 군인이었다니까요? 아니 지금 지금 백수예요. 백수 지금. 백수인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전자녀를 쓰는 거야? 아,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요. 아, 그거 돈 까먹고 살고 있는겨? 네, 그쵸. 아, 그래. 몇 살이고? 몇 살이고? 아니, 저 할 말이 있었는데. 얘기해봐. 그 막 방송 초반에 막 시청자들이랑 너무 이제 기싸움하면서 감정 싸움하는 게 좀 그게 보기 안 좋잖아.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야, 근데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존나 시비 걸고 존나 막 건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 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비꼬는 채팅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지? 먼저 선시비 거는 건 시청자 쪽 아니야? 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그냥 소음기로 다 잘라내시고 그냥 방송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오케이 오케이. 야, 내일부터 그렇게 할게. 오늘 방송보다는 내일 더 낮게 방송할 테니까 방송만 자주 봐주고 일해라. 그리고 야, 살 좀 빼라 새끼. 손에 뭐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아니 나는 배때지에만 살이 쪘거든. 근데 넌 보니까 진짜 좀 많이 동그랗네. 사람이 약간 공형이네. 아, 골고루 좀 살찐 스타일. 아, 맞아? 네네. 여자친구 없지? 네, 있는 사람이 보겠습니까? 그래 그래. 아, 야, 근데 난 참 무섭다. 이제 순하게 생긴 애들도 약간 좀 무서워. 너가 나한테 그동안 전자녀 쏜 거 내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거든. 너 나한테 경고도 많이 먹었잖아. 아니, 자, 형님 방송만 보면은 제 안에 사이코가 꿈틀거립니다, 형님. 아, 맞아? 네. 아, 그래. 적적하고 할 것도 없고 막 그러겠네. 좀 약간 요즘 쉬면서 드는 생각이 좀 뭐 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응? 아,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걱정이죠.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네. 그냥 놀고 싶어? 그냥 좀 놀면서 좀 밥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죠, 그냥. 아, 그러니까 좀 놀고, 그러니까 별로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잘하는 것도 별로 없다. 그렇죠. 뭐 인생의 스택이라고 뭐. 군대 전역한 거밖에 없는데. 인생 최대 업적이 군대 전역증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바이크를 타.
바람처럼 가기는 싫어서 제가 또. 아 맞아? 네. 그래. 아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데 어쩌겠니? 일을 일단은 시작을 하고 보험은 하나 들어놔야지. 그리고 요즘 세상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얘기 지금 불경기 이런 얘기하기 참 그렇지만 머리만 좋으면은 떼돈 벌 수 있어. 잘 찾아봐 뭘 할지 앞으로. 너한테 충분히 시간은 많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비트코인 하려고 형님. 이런 미친 큰일 나. 아, 야, 뭐 비트코인 하는데 큰일 난다. 군대에서 모아둔 돈 싹 다 그냥 비트코인에다가 딱 박아주고. 바로 한강 두 대째. 자살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해. 그래 아무튼 저 수고해라. 네. 마음이 안 좋다. 나 너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뽀또 너무 고맙고. 게임하라고? 복순? 여자야? 제발 여자여라. 아 여자 없어요? 문 복순이었는데 닉네임. 고맙습니다. 반갑다. 뭐하냐? 베이비군 혹시 건빵이니? 한강타워. 가만 있어봐 이 새끼. 블랙이 하겠다. 한강타워 블랙 할게. 병신 같은 새끼. 안녕. 안녕하세요. 형님. 어. 남자 비서는 안 구하세요? 너 사이코패스야? 예? 사이코패스야? 저 히키코머리요. 아니 이분 약간 웃고 있는데 얼굴 조화가 잘 안 되네. 너 사이코야? 예. 야 너 입이 왜 그래? 입에 너 구하나서 왔니? 아니 너 아 그게 아니라 눈은 이래. 눈은 이래. 눈 이런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니 저 선물 있어요. 기계 뭔데? 이거. 아 재미없다. 아 근데 이거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거 내가 뻑큐 날린 게 아니라 상관없어. 그래 나가 뒤져. 예. 어. 입이 이러네. 이러면 진짜 복조가리 없는데. 너 인생 잘 안 풀리면은 혹시라도 이 입 때문일 수 있거든. 너 입에서 복이 줄줄 새어나간다. 관상학적으로 보니까. 윤지야 게임하길 바.. 오 복숭아? 여자다. 이거 100% 여자야. 제발 받아라 복숭아.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뭐냐? 있어. 어? 뭐야 뷰홍센? 진짜 뷰홍센이네 이거.
진짜 병진 제끼네. 맞짱 뜨자 씨발아. 키 몇이고? 180. 아 진짜? 네. 오 무슨 일해? 나 노가다. 노가다? 네. 근데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막 화면 봤다 채팅 봤다 막 이래? 아 그게 다 보여? 보여. 뭐 어딜 봐야 되지? 어딜 보냐면 네 꼬추를 봐. 비용신 같은 새끼. 야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게임하자. 우치의 별이 또 걸었어. 진짜 이거 여자일 수도 있어. 여러분 좀만. 어. 아. 이름이 별이라 그래가지고 나 진짜 씨발 기대했는데. 저 뭐? 그 여자잖아요. 어? 아이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왜 폴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 제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를 안 감았어요? 아니 뒤에 가족 사진 보니까 결혼하셨네. 아 결혼했다고? 아니 저 결혼 안 했어요. 이혼했어요? 저 이제 대학 막 졸업했어요. 아 이제 대학 졸업했어? 근데 죄졌어요? 왜 이렇게 얼굴 가리고 그러고 있어? 아니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이게 뭘 많이 봐. 3600명이 뭐가 많아. 지금 만 달이 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중소기업이야. 지금 되게 떨려요. 뒤에 그러면은 저기 가족 사진이야? 저랑 저 남동생이랑 찍은. 아 왜 아버지 어머니는? 네? 아버지 어머니는? 아 사진 따 가족 사진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대학교 다닌다고? 아, 작년에 졸업했어요. 작년에 졸업했어? 네. 왜 입냄새 나서 지금 입이를 가리는 거야? 아,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래? 목에는 왜 그 강아지 배변 패드 같은 거야? 뭐야? 그거 뭐, 아, 이불. 아, 이불이야? 네. 야, 이불 패턴 무늬 뭐냐? 아, 그 정말 센스 없네. 그 흙수저 냄새나요? 아니 흙수저가 아니라 이거 어디 모란시장에서 한 8,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이불 같아서 그러지. 아니 핑크핑크한 거 없어? 있는데. 아 그러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폴로 모자가 네가 가진 템 중에서 가장 유니크 템이야? 아 그건 아닌데. 아 그래? 아 웃자고 한 말이야. 어. 아 네. 그래 내 방송 스타일 알지? 저 진짜 아, 뭐 진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저 뭐야 방송은 오늘 몇 시부터 본 거야? 저 키자마자 봤어요. 어 진짜? 네. 아니 근데 왜 우리가 초면이지? 왜 그동안 다가오질 않았니? 그 채팅을 한 번도 안 쳤어요 저도. 그니까 여자애들이 이상해. 왜 채팅을 안 치고 왜 숨어 있고 왜 그러고 있냐고 내 말은. 그 자랑할 만한 방송은 아니잖아. 너 죽어볼래? 아 팬가입 할게요. 아니 팬가입 중요한 게 아니야. 팬가입 안 해도 돼, 괜찮아. 아니 방송 봐준다는 게 어디냐. 그렇구만. 아니 저기 뭐야 남자친구는? 아 헤어졌어요. 언제? 한 3개월? 3개월 됐어? 네. 왜 헤어졌니? 몇 살이었어? 26살이요. 왜 헤어졌어? 그냥 지겨워서 헤어지자 했어요. 네가 지겨워서? 네. 왜 지겨웠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연애를 재미로 하니? 네. 너 사이코야? 아니 사이코야 너? 아니요. 아 근데 왜 어떻게 연애를 재미로 해? 아, 재밌다고 하는 거죠 연애는. 너가 생각하는 그럼 추구하는 재미는 뭔데? 오빠요. 나? 네 웃기잖아요. 갖고 싶어?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저 웃긴 사람 좋아하고. 왜 날 탐해? 아니 필요 없어. 왜 날 탐내? 아니 부탁 좀 할게. 거리 유지 좀만 해줘. 아 필요 없어. 왜 날 가지려고 들어?
난 많이 내 것이야. 네. 그래. 아이, 저기 뭐야. 그 연애를 재미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뭔가 로맨스하고 뭔가 좀 가슴 떨리고 그런 사랑을 해야지. 근데 그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어떻게 이어진 거야? 그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학교에서. 먼저 좋대? 네. 그래. 또 그럼 별로 뭐 그냥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만난 거네. 그쵸, 그냥. 네, 잘 좀 생겨가지고. 잘 생겼다고? 아, 좀 생겼어요. 네 눈에? 그래도 잘 생겼다는 소리 친구들은 잘 생겼다고 하던데, 친구들은. 아, 맞아? 네. 네 친구도 참 착한 애들이다. 아니 근데 머리를 왜 안 감니? 아, 요즘 집에만 있어서. 그래? 네. 머리 좀 감고 살아라. 대가리 좀 빨고. 아니 대가리 좀 빨고 그러고 살지. 뭐야 지금 뭐 노숙자 마냥 모자 쓰고 지금 이불 이상한 모란시장에서 주워온 이불 그냥 어? 뒤집어 쓰고 임마. 여자가 임마! 그래 안 그래? 맞아? 네. 근데 정감 있고 좋아 그런 모습. 알겠어. 저기 별이라고 부르면 되니? 네. 그래 별이야, 방송 좀 자주 봐주고 그 채팅도 가끔 하고 그래라. 아, 저 방송은 매일 봐요. 진짜 키면 맨날 들어가요. 채팅 좀 해, 채팅 좀. 나는 아. 채팅창에 그 여자 이거 저기 그 프로필이 있으면 참 보기 난 그게 내 자존감이거든. 아, 네. 알겠어. 아무튼 고맙고. 네. 그래. 이따 끝까지 봐. 네. 따랑해. 네. 왜 넌 안 해주니? 이런 씨발. 야, 그리고 윤지야. 너가 한번 걸어라. 어? 윤지야. 네가 한번 걸어. 그래야 빨리 게임을 할 거 아니야. 너 왜 자꾸 아까부터 뭐 게임. 아니, 나 6시 넘어서 방송할 거야. 아니요. 언니한테 오빠 방송 보는 거 걸리면 방에서 쫓겨남. 세링달? 세링달? 세링달이면은 과연 형 방금 베이비군이면 개소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이씨 발. 부공주? 부평사는 공주? 부공주? 받으세요. 아 씨발 또 거절하네. 세링달 다시 한번 걸었네. 불알공주야? 어 알았어. 아 또 빠개네. 거절해놓고 싸가지 없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남자세요? 아 여자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마이크 왜 이렇게 조그매요 마이크? 아 마이크요? 왜요? 아 됐어 이제 괜찮아요. 아니 저기 국적이 네. 어디예요? 국적이요? 아니 저기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화장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지금 일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 아, 여기 낮인데요? 어딘데요? 여기 북미요. 북미? 네. 북미라고? 북미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그냥 미국이요. 아, 미국이에요? 네. 영어로 대화해요 우리.
Can you speak English? 싫어요. What can I do for you? 네? 영어 대화 못해요? Can you speak English? 네. 아, 영어 못하는구나. 네, I can. 오,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Thank you. Welcome, welcome. 저기요. 예? 사랑해요. I love you. 나 한국에 있었으면 오빠 보러 갔을 듯. 아, 진짜요? 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그냥 백수예요. 백수인데 미국에 왜 있어? 백수에서 미국에서 백수하기. 아, 그 저기 노숙자예요? 아, 진짜요? 미국에서 무슨 일 하는데요? 아, 진짜 백수예요. 아, 진짜 지금 잘렸어요? 네. 한국 와요, 그러면은. 왜 미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아, 마음이 아파요. 왜요? 몰라요, 자꾸 백수라니까. 오빠 저 공부하러 가야 돼가지고 꺼도 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해요. 안녕. 네. 땡. 유학생인가 보다. 유학생이 유학생. 야, 미국에서 본다고? 이거 예반데. 그니까 웃는 것도 그러고 얼굴에 구김이 별로 없는 게 체린? 체린. 하트 채워진, 하트 채워진, 채린, 하트 채워진, 채린, 하트 채워진. 이것은 무엇이야? 아하. 예, 바로 통화해볼게요. 세린 씨 빨리 받으세요. 아니면은 저 끊으시고요. 에, 연결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코트 니 병신임? 아기 좋고. 왜? 왜 내 병신이야? 아이 씨발 거절했어. 개새끼가. 왜 내가 병신이야? 어? 병신 맞잖아. 너 왜? 왜 내가 병신인데?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네. 코트 F A 잉. 어? 잉? 아 씨발 거절했어. 개새끼야. 아니야. 그 친구 아니야. 아까 저기 고양이 키운 애가 장난친 거야. 개새끼. 닉네임 삿갓이 달인? 잘도 네가 여자겠다. 어. 큐트 3421 감사. 야 마지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 게임을 하자. 근데 이게 다 유튜브 각이고 그런 거지. 뭐 자꾸 게임하래. 유튜브 시청자들은 게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꾸 아까부터 자꾸 보채니까. 제주야님 거세요.
여보세요. 아니 왜 얼굴 안 보여줘요? 아주 지금 속옷 까고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그 속옷이 아니 될 줄 몰랐어요. 아니 속옷이 아니라 얼굴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얼굴이요? 네. 죄송해요. 저 쌩얼이에요. 아 쌩얼이 되게 진짜 여자들한테 보여주기 좀 힘든 그런 거겠다, 그죠? 아니 쌩얼 까면 개못생겨서 안 돼요. 아니 지금까지 못생긴 친구들 많이 나왔잖아요. 아 쏘리. 아니 뭐 어때? 아 좀 약간 좀 그렇구나. 약간 얼굴 그 보여주기가 좀 그렇구나. 그 쌩얼인 네. 상태면은 아 아쉽네. 오빠. 네네. 진짜 저 엄청 팬이에요. 저 10년 팬이에요. 진짜 사랑해요. 족가. 얼굴 안 까면은 안 돼. 그 아까 채팅창에 있던 그 저 한 분 계셨잖아요. 거세요. 지금 그 유저 참여 그거 누르시면 돼요. 예. 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거 누르시면은 됩니다. 그래 제주녀인가? 그 제주여? 예. 제주님 거세요? 아니 걸었다가 지웠다가 하는 사람도 너무 많네. 예. 네. 아이씨 말 뭐야? BJ냐? 아니요 저 BJ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음질이 좋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아 그 좀 방송을 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있어가지고 장비를 샀는데 아 네 예비 BJ 준비생이었구나. 아 근데 이제 제가 요식업을 하는데 최근에 시간이 풀렸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시, 막 12시, 막 그때 할 때 이제 퇴근하고 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아, 근데 저기 BJ, 풀려면... BJ 준비생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다시 그럼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네네네. 뭐, 그러면 무슨 컨텐츠로 하려고 그랬어? 저요? 어. 저는 근데 솔직히 형님한테 감명을 많이 받아서. 어. 좀 토크온 같은 거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아, 토크온을 컨텐츠로? 네네네. 그거 저도 안 봐. 아, 진짜요? 그럼 야 그걸 누가 봐. 신입 BJ가 그것도 음지 음성 컨텐츠인 토크온을 한다고? 그리고 너 지금 딱 보니까 말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 약간 좀 약간 남캠 하프 남캠으로 약간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이 뭐 제가 어떻게 하프 남캠이에요. 아 그게 아니 어 씨발 새끼 끼부리는 거 봐. 싸대기 때려버라 이 개새끼가 뒤질래? 어? 아야 근데 그게 이제 토크온에서 이런 거 하려면은 저기 뭐야 말 좀 약간 욕을 해야 돼. 욕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네네. 그래 아무튼 저기 뭐야 그 다시 요식업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아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뭐 어떤 건데? 뭐. 일식하고 있습니다. 예. 일식? 네네네. 와 요리 일식 자격증 있는 거야? 네네네 있습니다. 일식이랑 한식이랑 있습니다. 아 그래? 네네. 어 그래 저 뭐야 그러면 다시 이제 좀 활기가 좀 돋겠네 이제. 아 근데 이제 그 지금 하는 게 아무래도 술집 겸 하는 데라서 퇴근이 늦어가지고 많이 피곤해요. 네 솔직히 저 이제 한 3시에 퇴근하고 지금 형님 방송 보다가 이제 네 계속 이제 대기하다가 이제 방금 들어온 거여가지고 덮밥 같은 거 만드나 보다. 아 미친 새끼가 왜 이렇게 좋지? 왜? 아, 그 진짜 그 빌런 진짜 아. 아, 그 빌런 생각나서. 진짜. 네, 진짜 요식업 아. 얼마나 금액이 짠데 그거. 아, 아 이마가 토크온 봤네. 토크온 좋아하네. 너 약발방 좋아하는구나. 아, 약발방 좋아합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대전 사는데 타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네, 대전이 네. 너무 노잼 도시 아니니? 대전에 뭐가 네. 너무 없더라? 야 거기 뭐 놀러 가기도 애매하고 엑스포 원투라 아니야? 그쵸 아 근데 아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대전 너무 재미없어. 야, 그 왜 이렇게 노잼 도시야? 그 대전 시장을 바꿔야 되나? 글쎄요. 근데 뭐 엑스포 성심당 원툴 아니야? 그렇죠. 저도 성심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어 대전은. 속으로 튀김빵 그거나 먹고. 아니 나도 바이크 타고 밑에 내려갈 일이 많아. 대전 한참 거쳐야 된단 말이야. 아, 나 형님 저 여쭤볼 거 있었어요. 그 혹시 250cc도 껴주시나요? 어 괜찮지. 125cc 이상이면 되는데. 아 진짜? 어 그래 뭐 바이크 타니? 아 네네 바이크 타고 있습니다. 뭐? 아 근데 좀 말하기 좀 창피하긴 한데 너 설마 스쿠터? 아니 그러면 저 매뉴얼 좋아해가지고. 어 근데 좀 말하면 좀 시청자들이 이제 콧박이 형님들이 욕하실 것 같은데. 아 바이크 얘기? 아 그래 알겠어. 코멧 타는구나. 아 미라주 아 미라주? 예, 좀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야 미라주는 너무 할배 바이크야. 아 근데 좀 꿈이 예쁩니다. 아 그래 아니 근데 그 어디 보면 국산 할리지. 그렇죠. 어. 조선 할리죠. 조선 할리. 그래 알겠어. 아무튼 저 뭐야 다시 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해라. 괜히 이렇게 방송판 같은데 들어와가지고 마음 다치고 아, 그렇게 하지 말고 허송세월. 아 그런가요? 그럼 너가 딱 보니까는 아, 네. 딱 그냥 사람이 약간 서글서글한 그런 적이는 있는데. 네네. 잘 돼야 15달이야. 아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너같이 그니까 좀 서글서글한 이런 성격은 성공하기 너무 힘들어. 광기가 있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진짜로 정말 그게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아 근데 소신발언 하나만 해봐도 될까? 어 얘기해봐. 예전에 근데 과거에 과거에도 좀 하긴 했었는데 방송을. 500달이까지는 찍어봤습니다. 그건 너의 최고 업적인 거 500달이잖아. 아 그런가요? 평균 시청자가 몇 달이었는데 솔직히? 아 평균이요? 아 평균은 솔직히 적었죠. 그치. 평균 약간 자극적이게 해가지고 평균 15달이 아니야? 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맞지? 네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 진짜 완전 물어보살이시네 형님. 그래 아이 500달이야 뭐 그거 진짜 잠깐 순간이지. 이제 그게 네 고정이 돼야 중요한 거지. 아 그쵸. 아무튼 진짜 저 뭐야 그 요식업 열심히 하고 네네네. 다시는 이 세계에 발 들여놓지 마. 알겠지? 아, 나 진짜 팬이라서 아끼면서 아껴서 하는 말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바이크 그거는 한번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뭐 그쪽 부근에 이제 들릴 일 있으면은 방송 네네. 보고 잘 따라오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 눈웃음이 참 매력있네 저 친구. 어 눈웃음이 참 매력있네. 또 있나요? 이병 이해준 안 받아. 어 김대엽 안 받아. 우주어기 안 받아. 준영이 잘 가고 안 받아. 박정무 차장 안 받아. 아니 윤지야 너 왜 이렇게 아까부터 막 그 게임에 막 환장을 하고 그러냐? 아니 알아서 저기 하면은 하는 거지. 어. 전 거는데 안 되네. 제주야님 걸었다고 안 떠요. 어. 제주야님 마지막으로 딱 마치고 게임 방송 할게요. 제주야님 그러면은 걸고 있다고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제주야가 왜 안 뜨지? 어. 제주야님이 걸어봐요. 어. 이거 그 채팅창에 있는 이거거든요. 예. 어 대여봐 안 받아. 제주야님 지금 안 거시는 것 같은데? 걸면 여기 뜰 텐데 안 보이잖아. 아, BJ야? 걸지 마세요.
BJ 협의는 뭐야? 꺼져 이 씨발 BJ 새끼들아. 야 BJ도 다 꺼져. 아 여자 BJ는 받아. 여자 BJ는 괜찮아요. 예. 여자 BJ들은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그 뒷고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아니 그 제주야님이 좀 빠간가봐. 걸 줄은 모르네. 얘들아 제주야님이 빠가야 보니까 걸 줄 몰라. 멍청해갖고 어떡하냐. 근데 원래 BJ들이 좀 그런 게 많아. 그 좀 그 어. 이거 어떻게 뜨는 거야, 랄프야? 예? 채팅창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모양이 뜨는 거야? 아니 예. 뭐가 채팅, 저 사람 채팅 입력 오른쪽에 있어요. 채팅 입력 오른쪽에 있대, 얘들아. 그 엔터 자리에 이게 있습니다. 엔터 자리에 있대. 채팅 입력 자리에. 모바일 기준. 맞습니다. 세로로 해야 보입니다. 세로로 해야만 보인대요. 아 가로는 안 나오나 보다. 아 생크림 2? 에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취소했네. 저기 이거 이제 코순이들만 좀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 걸고 김대엽이랑 이병 이해준이랑 준영이 잘가고랑 박정무 차장이랑 어? 저 이제 코순이만 받을게. 어. 뭐야 모두 행복하게는 그것도 혜윤이. 아이 씨발 새끼 모두 행복하게 불러겨라. 어 아 김대엽이 씨발놈 계속 꺼내. 아 야 받을게 개새끼야. 아이 몇 번을 걸어 이 개새끼야. 왜 그래요 씨발. 아이 비웅씨 아이 왜 그렇게 걸어. 왜 자꾸 거는 거야. 이유가 뭐야. 아유 형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걸었죠. 너도 BJ냐? 아니요 형 그냥 저 진짜 대협인데요. 아니 그니까 아는데 그래 뭐 노래 줌 회의하려고 회사에서 사랑해서 샀습니다. 아 뭐 아 그 줌? 네네. 어 근데 뭔 입술에 뭐 바르고 뭐 이렇게 네? 아 이거 원래 입술색이에요. 어 그래? 네. 근데 눈 크게 뜨고 원래 입술색이에요. 죽여 씨발 진짜 이 새끼. 아 씨발 이 새끼 지랄하네. 아 지랄하지 마. 좀 제발 잘생긴 척하지 말라고 이 씨발놈아. 잘생긴 척 안 했어요. 아 나 미치겠네. 어 대여봐. 예 형님. 그래 왜 그러니? 아 요즘 이제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할 말 없는데 그냥 걸었잖아 이 개새끼야. 한 번만. 한번만 개새끼야. 네 해봐. 아니니까 요즘 유튜브 원래 처음에 안 들어. 대봐. 안 들어. 별로 할 말이 없어. 안 들어. 야 그만하자. 이 여자애들이 걸지를 않는다. 아따마.